작년 6월에 강의를 처음 접했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용기를 얻어 예전보다 관심 있던 심리학과에 편입을 해 지금은 내년에 있을 심리 국가 자격증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한다는 건 사람 공부를 하는 것이죠. 바르게 가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배우고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무엇을 배우든 배울 시간이 있을 때는 배워라. 배우면서 거기에만 빠지지는 마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이 뭔지는 알고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자격증을 따는 것은 이 사회에서 이런 자격증을 가져야 사람을 접할 수 있는 자격증이 따는 것이고 요거 자격증 따는데 내가 거기서 배운 대로 세상이 흘러가리라는 생각은 하지 마라.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책이 있고 지금 매뉴얼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과거의 전부 다 이론으로 맞춰놓은 겁니다. 이거는 참고서일 뿐이지 어떤 책도 어떠한 논리도 이때까지 만들어내는 모든 책은 그 지식은 참고일 뿐이다. 참고로서 우리가 거둬들여야지 이걸 봤다고 해서 이렇게 믿고 이게 맞다라고 주장하지 마라. 그건 과거의 것이다. 우리는 지금 현대를 사는 것이고 미래를 살아야 된다. 하루하루가 질량이 변하는 시대입니다. 1년, 10년이 질량이 엄청나게 변하는 시대다. 이때까지 책에다가 만들어놨던 불경이 됐든 성경이 됐든 경이라고 하고 거룩하게 우리가 봤던 것도 이거는 참고서일 뿐이다. 역사로 이루어놨던 정리해놓은 것은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록해놓은 참고입니다. 뭐든지 참고서로 거둬들이고 이걸 참고로 해서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것이지 그것이 맞다라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우리가 지식을 잘못 갖추어가지고 내가 책을 많이 보고 이걸 거둬들여서 이걸 맞다고 주장하면서 삽니다. 언제든지 그거보다 더 우수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 맞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본 것이 깨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배우고 있는 이는 그 자격증을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 이것은 그걸 배움으로써 많은 환경이 내한테 주어질 겁니다. 환경도 내가 습득하고 그 책에 있는 것도 어느 정도 참고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편하게 하면 이 우리가 시험을 치는데도 그렇게 힘들지 않게 합격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격을 따놓고 사람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삶의 길을 찾는다면 굉장히 우수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거는 잘 하시는 거니까 용기를 내서 이제 좀 더 마무리 한번 해보십시오. 예.